좋고 예뻐야 될 텐데. 예뻐. 자, 뭡니까? 오. 오. 어, 뭐예요? 뭐지? 백골뱅이. 아, 백골뱅이. 살아 있어요. 신선해, 신선해. 조업의 문제 때문에 겨울에는 사실 비싸요. 비싸요. 근데 봄에는 좀 싸게 네.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좀 추천드려요. 남편이랑 같이 먹으면 남편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내가 몇 개 못 먹어요. 한재석 씨 최애 메뉴인가요? 백골뱅이? 어, 너무 좋아해요. 백골뱅이. 네, 백골뱅이를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 사실 몇 개 못 먹어요. 맞아, 혼자 먹어야 돼.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어,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여보, 좀 살살 천천히 좀 드셔도 사실 백골뱅이 집에 가면은 뭐 한 5, 6만 원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3분의 1 가격으로 신선한 거를 딱 먹을 수 있는 거죠. 살살. 점액질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저기만 이제 살짝 이렇게. 얘네 좀 목욕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 네, 목욕을 좀 시켜줘야 되죠. 골뱅이는 사실 해감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해감이 필요 없구나. 얘는 해감이 필요 없는 식재료예요. 아, 나 골뱅이 무침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무는 바닥에 큼직하게 잘라서 작게 잘라서 넣으면 좀 국물이 지저분해져서 저는 이렇게 크게. 아, 그냥 올려줘요? 오. 근데 백골뱅이는 좀 껍질이 얇아서 잘 깨져요. 네. 그래서 좀 살살 다뤄야 돼요. 일단 얘를 먼저 끓여야 돼. 얘를 먼저 끓이기 시작하고 얘를 넣을 거야. 뭐야? 새우젓. 새우젓. 새우젓아, 네가 바지락을 대신해서 이 정도? 아, 시원하지. 까마리 액젓 하나. 뭐야? 저 비선술인데? 자, 로얄인데? 살짝 먹겠다는 거야. 아. 어허, 어허. 아니, 저기 넣는다고. 양주를. 간장이야, 간장. 간장으로. 왜 저기 넣는 거야? 집에서 감동 간장.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 저게. 술병에 간장 넣으셨구나. 로얄 간장이네, 로얄 간장. 어, 네, 로얄 간장. 간장은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색깔이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 정도면 될 것 같아.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아, 어묵탕 만드는구나. 좀 간을 한번 바꿔. 와. 벌써 지금, 어유 안주 만들 때는 이렇게 표정이 너무 좋아져요. 잡으시니까 오늘 또 잡으시잖아요. 해장각이야. 아, 맛있겠다. 비주얼 너무 좋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자. 이게 진짜 잘 깨져서 좀. 애기 다루듯이 살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조개 안으로 껍질이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가득, 가득, 가득. 푸르른 아이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아, 혹시 플레이팅을 지금 다시 하시는 와. 거예요? 와. 그러게, 이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인스타에 또 올려. 아, 그리고 청양고추를. 어머, 쑥갓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 골뱅이. 아. 플레이팅도 다 머릿속에 항상 있으신 건가? 저걸 이제 누가 먹죠? 자부타임이 혼자서 먹지 않을까요? 야, 이거 혼자 드시면 얼마나 아, 근데 혼자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 진짜 너무 행복한 일이다. 그래도 추천 음식은 아~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장비 나오네요. 자, 장비 나옵니다. 알려줘며. 비주얼 끝내준다. SNS 난리 나겠네요. 아. 얘가 또 빠지면 서운하지. 야, 뭐죠? 아, 느낌만 살리려고? 아, 그쵸. 사진 아, 찍으시려고. 예, 예 노알콜로. 예. 원래 이렇게 딸다가, 이렇게 딸면 맛있게 따라지지. 사실 이거는 노날콜? 기분만 챙기는 걸로. 기분상. 기분상. 그 보리 맛은 느껴야 되니까. 자, 먼저. 골뱅이. 백골뱅이. 골뱅이를 한번. 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 엄청 예뻐. 밑에 있는, 아, 오, 너무 이뻐. 우와.
자, 제대로 빼가지고 밑에 있는 똑같이. 그렇죠. 그럼요. 고소. 아, 바다 냄새. 어? 맛있어요? 우와. 맛있나 봐. 와, 진짜 맛있다. 와, 골뱅이. 와, 진짜. 아, 식감이 얼마나 좋을까요? 쫀득함과 담백함이 입안에서 막 띵용용용 이런 느낌. 위장에서도 띵용용 이렇게 해야 되죠. 난 이렇게 내장이 되게 좋긴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거를 똥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건 내장. 저 내장 너무 좋아해요. 그럼요, 고소하고. 이 내장이 진짜 맛있는데. 네. 저 내장하고 같이 먹는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진짜. 얘는 또 여기다가 찍어도 맛있지. 그치, 찍어 찍어야지. 아, 그 달래장. 달래장. 목구멍까지. 어우. 입에 부딪히면서 들어가네요. 입은 작은데 안 웃어요. 그리고 막 밀어 넣네. 와, 진짜 맛있다. 시원하네. 네, 아까 새우젓도 넣으시더라고요. 전 이 세발나무전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기대돼요, 그죠? 세발나무전 진짜. 제가 나물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부드러워졌고. 우와, 막 밀어 넣습니다. 무슨 식감일까? 약간 지금 봄을 먹는 느낌? 봄나물의 그 봄냄이 막 나는 그런 은은한 향. 끝이 바삭하게 되니까 여기는 약간 스낵 같은 느낌도 들고, 전분이 만나서 쫄깃한 식감도 있고. 향은 나는데 나물 같지 않아서 거부감이 없어요. 아니, 거기에 또 간이 살짝 돼 있대요. 그쵸, 간이 돼 있어요. 자체. 먹어봐야 네, 해초에서. 해초리니까. 이게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조합 자체가. 이걸 보시는 많은 주부님들이 저처럼 대리만족을 느끼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음식. 차리는. 나를 위한 음식을 편스토랑에서 선물로 저한테 주신 거죠. 그 시간을. 야. 또 막걸리 이용해서? DM이. 아, 올리고 연락이 이렇게 많이 왔나 봐요. 편스토랑 찍으면서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야, 팔로워가 엄청나. 네. 언니, 오징어 육전 부침옷이 자꾸 벗겨져요. 왜 그런 걸까요? 나 이거 해 먹어봤어요, 집에서. 근데 저도 이거 해 먹어봤거든요. 근데 네. 진짜 자주 이게 잘 벗겨져요. 물 오징어는 완벽하게 부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제 지인도 오징어 육전 이렇게 도전해보면서 많이 벗겨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계속 뒤집으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노릇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으면 절대 벗겨질 일이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익었나 안 익었나 자꾸 건드리네요. 아, 그렇구나. 양배추 스테이크 할 때 양배추는 어떻게 씻으세요? 잘라서 씻으니까 모양이 다 풀어지네요. 이게 양배추를 왜 그냥 저렇게 해요? 농약이 많은데 뭐 이러셔서 이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 모양이 풀어지지. 양배추를 썬 후에 흐르지 않는 물, 물에 담궈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어줘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죠? 식초를 넣지 않는다. 아, 식초를? 양배추 같은 경우는 사실 베타카로틴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분이 이제 식초를 만나면 다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식초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양소가 파괴가 되는구나. 그러네. 식초는 안 돼. 솔미 씨, 저도 딸 둘맘이에요. 애들이 솔미 씨가 알려준 새송이 전복이랑 달걀 카레 잘 먹더라고요. 오, 너무 좋아요. 다른 레시피도 좀 알려주세요. 엄만들 반찬 걱정 안 하게. 그래요.
네, 레시피 부자예요. 와, 맛있겠다, 네, 정말. 레시피. 아. 야, 난리 났죠. 네. 저는 배우겠습니다. 반찬 레시피 제일 궁금해요. 아, 맞아요. 제일 필요하고. 오늘은 사실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해요. 진짜 잘 먹어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면 절대 없을. 그래요? 레시피인데. 절대 없을 저만의 레시피. 아이 있는 집에서는 지금 난리 납니다. 네네네. 네. 반찬 조정 안 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